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법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이제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분들이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똑같이 보면은 선거 정의가 크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런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김태규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전 서울대 총장이 며칠 전에 쓴 그런 동아일보 칼럼, 전 고려대 총장이 쓴 어제의 중앙일보 칼럼, 그 다음에 뭐또전 주필이 쓴 조선일보 칼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김태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3구 대선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그런 소위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자. 적용을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나라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부탁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논평을 할 때는 뭐 관리 부실 이야기를 쓰기 싫더라도 괜찮다 야. 부정선거 용어 안 써도 관계없다 야. 그러나 선거 공정성을 이번 기회에 좀더 정립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문장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무죄 추정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책임 부분, 그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얘기는 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시스템화돼 있고 선거 관리라는 그 측면에서는 그 무죄 추정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그왜 그러냐면은 그 신뢰 문제거든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선거 없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어야지 대의제가 가능하죠.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선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국가기관이 구성이 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가 공정하고 연결성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훼손된다라는 의심이 들면은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기관들이 애를 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줄 때는 그 책임을 주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너는 이런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가 죄가 있다라고 그 죄를 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가진 생각은 오히려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된다.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의문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기관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 선거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공정성이 담보돼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선거를 믿어야지 국가기관을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원하는 대로 국가기관이 구성됐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거지. 그게 어긋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그, 뭐, 이번에도, 뭐, 저기, 그, 실제 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나와서 하고 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는 더 했어야 된다. 더 해명하고, 더 밝혀주려고 애를 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 아마 당연히 그, 박사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지금 그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저기, 국민의힘 그 선대위 쪽에서 세 가지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공명선거 안심투표 예. 추진위원회, 예, 김태규 변호사님 참여하셨죠. 예, 예. 예, 세 거기서 가지 세 가지 조건. 요구한 것 중에 바코드 문제나 QR코드 문제, 예, 그 QR코드 다음에 이제 문제. 관인하고 사인 감독관, 개인도장 사용하도록 하는 거. 예, 개인도장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전투표 먼저 예, 까도록 개편하는 하는 그 거.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계속 미루고 마지막 하나 받아준 게 사전투표 문제 그 하나 받아줬거든요. 다행이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사법 역사의 초유의 사태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연루 의혹이 이렇게 이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있으면은 법원 내부에서 어떤 그런 뭐 성명서라든지 자정 노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두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태규 변호사님처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원을 떠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그 문제를 정말 그 소위 국기문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밝혀서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이제 이야기는 꼭 같은 일이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3구 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심과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는데 3구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전 고려대학 총장, 전 서울대 총장, 뭐 그다음에 무슨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이 또 리셋 뭐 코리안가라는 중앙일보에 쓴 글들 모든 글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야. 예, 이 선거 문제가 내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청자들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세대와 다음 후손들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슈인데 그 문제에서 의심이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자기 몸을 사리더라도 그 귀한 지면에 칼럼을 써서 윤석열이에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새 정부가 뭘 해야 된다 하면은 그는 화려한 문장을 쓰게 될때한 문장 정도 못 넣느냐, 야,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넣을 수 있을 정도까지 용기나 기백이 없고 그렇게 침묵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하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냐, 야, 애가 타서 그냥 떠드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고 모두가 침묵하면은 이게 망한 사회죠, 어떤 사회냐. 그런 생각이 제가 김태규 변호사님 사법 정의하고 선거 정의가 함께 그냥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비겁한 사회가 돼버렸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거의 공정, 뭐,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선거의 공정성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재직하던 당시에 그, 구선거관리, 기초단체 선거관리위원장을, 뭐 부장판사들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 해본 경험이 있는데 되게 보면은 그게 효율성 위주로만 이 선거 효율성 결과가 위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빨리 핵심이 끝나는 거예요. 핵심. 예, 제가 뭐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날 개표는 그 구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표장에 대개는 보면 어떤 체육관 같은 데나 큰 강당 같은 데 가죠. 이제 가서 제가 계획 선언을 하고 기본적인 인사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하시라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담소를 하고 이제 선거 개표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가면서 이제 농으로 주로 하게 된 얘기들이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의 농담이지만 농담입니다. 진담이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밤을 새워서 개표를 하니까요. 예. 밤을 새워서 개표를 하니까 잠을 당연히 못 자는 거죠. 대개는 보면 뭐 빨리 끝나야 3, 4시 아니면은 밤을 그냥 그대로 날밤을 새워서 그냥 아침 7시, 8시 돼서 아침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니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끝내는 게 정확하게 중요한 해야지,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죠. 이런 식의 어떤 개표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가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아예 거기서 봉함 개표장에 다 모아놓고 12시까지 개표하다가 같이 다 쉬고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예 안 되면은 수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 좀 걸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개표를 하듯이 하면은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예. 의심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수사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관위에서 자꾸 그걸 괜찮다, 우리는
선관위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내가 괜찮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안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로 가지고 국민들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자, 수개표를 하려면 해보고 정확도를 기하려면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이렇게까지 공정을 했는데도 문제가 나온 안 믿는다면 이 정도로 했으니까 믿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그때 요구를 하면 국민들은 다 믿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선거관리에서 선거 속성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의 어쨌든 정확도 관리가 중요한 건데 선관위원들이 뭐 공무원들의 속성상 뭐든지 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선거 문제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예. 듣기로 하고 일단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를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거의 소위 선거 정의 확립이라는 문제 외에 이제 사법 정의의 확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그냥 넘기지 않고 그냥 사건이 이제 수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재판거래가 예를 들면 이제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법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뇌물죄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재판거래라는 게 기본적으로 뇌물죄. 사후 뇌물죄도 다 이렇게 그냥 뇌물죄 예, 큰 범죄. 약속한 것도 다 되니까요. 약속한 것도. 예, 약속한 것도 다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정 범죄로 갈 거거든요. 당연히 특가법이 적용될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냥 몇 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공무원 범죄가 되게 엄하게 돼 있습니다. 엄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 범죄 엄하죠. 예. 그러면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단 몇 천만 원 가지고도 뭐 엄청난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가는 게 공무원 범죄인데 아마 그게 현실로 밝혀진다면은 평생을 그 뭐 생애는 밝은 세상 보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될 수준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제발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아니었기를 정말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만일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 청탁을 행한 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만일 청탁을 행한 자 증여자 그 수뢰뿐만 아니고 증여도 당연히 처벌을 하니까요. 뭐 물론 이제 수뢰보다는 가볍긴 하겠지만 증여자도 당연히 처벌을 하는 거니까 그 역시도 금액이 워낙 커서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김만배 씨 자체가 지금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걸려 있는 그 사건만 유죄가 되어도 아마 그렇게 작은 사사로운 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법리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어떻든 간에 김만배 씨가 그런 대장동 개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누린 그것에 대한 보답성으로 이제 로비스트 활동한 거 아닙니까? 법원 로비스트로 예. 법원 로비스트로는 이제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법원 로비스트를 움직이게 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는 이제 로비스트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그 부느냐 어떻게 이제 증언하냐에 따라서 이제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증언하는 양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형량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사실 규명이 됩니까? 그게 뭐 이 그 뭐 증례자나 아니면 증례자의 공범이죠. 공동증범이 될 텐데요. 아 공동증범이라고 이렇게 범죄를 정해요. 예, 한 무리로 같이 이제 될 텐데 공동증범으로 결코 그거는 뭐 작지 않을 겁니다. 작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 당선자도 그리 말씀하셨고 저도 뭐 가끔 어디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다 내가 기획한 거다라고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예. 저 말이 다음에 완전히 크게 그게 걸려들 건데 그런데 법률가들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예. 우회적으로나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예. 그때 좀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흥분하면서 내가 잘했다.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말딱 듣는 순간,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시구나. 저게 지금은 괜찮지만은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 때문에라도 좀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 수사까지 가면은 글쎄 굉장히 큰 족쇄가 될 거고, 그 말에 지금 나온 본인이 한 말들만 모아도. 자기가 결재했다, 자기가 뭐 그런 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가 예. 뭐 뺐다, 뭐그뭐 얼마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한그 말들만 모아도. 모아도 거의 자백 수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선자도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당선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당시 당선자가 이걸 상대를 누르기 위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기 기세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만 해도 저거 유죄 판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군다나, 지금 김태기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것이 과거에 이제 루빈스키 스캔들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게 분명히 유죄인데 그걸 법률가들은 아 저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구나 생각이 든 것이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혀 걸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또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률사회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한 거, 내가 결재를 했고 또 내가 다 주재했던 가장 큰 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 저게 이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좀 업된 상태에서는 말이란 것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튀어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봤고요. 당선자가 그때 당시 그냥 상대를 누르기 위한 그냥 그 기세를 눌러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블러핑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선이란 당시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당선이란 윤석열 당선인을 이야기하신 거죠. 거예요. 예.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그냥 상대 겁주기 위해서, 뭐 아니면 상대를, 내가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를 이게 막 키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지거든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은 좀 이재명 후보하고는 조금 까가 좀 다른 분이죠. 검찰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뭐 이렇게 좀 과장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잘안 되는 구조적으로 좀 힘든 사람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그게 그냥 본인의 그런 판단에 그렇죠.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대장동이 뭐 특검이 될지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굉장히 큰 족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아침에 벌써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원내대표가 친명계 계통, 친이지명 계통에 이제 한 분이 되셨는데 이제 참그뭐 신문에 또 기사 헤드를 뽑는 거가 좀 그렇지만 내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듣고 속으로 야, 이 말이라도 아니 그뭐 그러면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법 앞에 예, 그렇죠. 당신들 어떻게 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게 무슨 그런데 뭐 무슨 이게 저뭐 전체주의 체제도 아니고 자유국가니까 자유국가에서는 응당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되게 참그 균형감각,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 정권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다, 적폐 청산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꺼내 들었던 칼들이 다 권한남용이거든요. 예. 주로 권한남용이죠. 사법 적폐청산 이러면서. 권한남용은 예전부터도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과하게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지겠죠. 법률가들이 보수적이었고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잘 쓰지 않는 칼로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뭐 저는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법학살을 한 거죠. 예. 그 숨겨놓았던 그 작은 칼로 가지고 예리한데 급소를 다 찔러가지고 그렇게 사법학살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번연이 보이는 것조차도 처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방패를 맞고 철갑을 두르겠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보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신념에 따라 하더라도 균형, 최소한의 균형감은 선은 있는데 예. 참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조선일보에 이제 꾸준하게 칼럼을 쓰시는 캐나다의 그 맥메스터의 송재윤 교수가 되게 중국 사례를 우리한테 많이 소개하는데, 이제 이번에 쓴 그런 칼럼은 중국에서 이제 일종의 그 법을 이용한 그런 정적의 탄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참, 예, 그 소위 이야기해서 법의 지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무슨 특혜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오늘 상당히 불편하게 제가 느꼈던 것은 당신이 뭔데 그냥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외치고 다니냐. 아, 그렇게,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말을, 소위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머리를 갖고 있냐. 나는 남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지만 그런 그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든지 법을 좀 이렇게 외경심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이 참 속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어디 헌법 고치는 것을 뭐 조자룡에 헌깔 쓰듯이 하고 예, 맞습니다. 법을 그냥 어디 뭐온 종류 필요한 법은 다 만들어서 남발을 하고 이래가 온 그냥 국민들이 그냥 이리 가도 법에 걸려 저리 가도 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그리고 우리 편은 다 보호하는 법을 하고 참 이런 법의 지배 확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표현의 인식 속에는 법 자체를 하나의 거추장스럽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게 쓸수 있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중심 규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예. 내가 정적을 칠 때, 사법, 농단, 국정농단 이런 이유로 정적을 칠 때는 그 칼을 또 쓰고, 쓰고. 그리고 내게 그 칼이 돌아올 만하면은 내가 물리력을 동원하고, 여론의 힘을 동원하고,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뭐 폭동까지는 표현을 예. 좀 과할까요?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걸 무력화시켜서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무력화시켜 보겠다라는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 정권 들고 내가 정말 그 싫었던 게 길에 가면은 고속도로에 그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인 건 맞죠. 제가 사람이 그걸 중요하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사람 중심 이러더니 갑자기 그뭐 아마 그 도로공사에 굉장히 그쪽으로 빨리 좀이 코드를 맞추는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쫙다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만 내세우면 법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 인식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법은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굉장히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기에 부적절한 어떤 인격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예. 법치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가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인간상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뭐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참 그래도 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참막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런 참 상태로 나라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 나라의 그런 법 체계라든지 기강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가끔가다 참 저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자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저하고 이제 586 세대하고 나이 차가 뭐 이번에 이제 보니까 586 김영춘 의원이 그만두는 걸 보니까 62년생, 송영길 당대표가 63년생,
우상호 씨가 아마 63년생일 겁니다. 예. 불과 몇년 차이지만 그 굉장히 그참 의식 격차가 큰것 같아요. 이런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사님이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대학을 다니실 때, 그 무렵만 해도 주사파가 아마 없었죠. 없었죠. 예, 제가 1960년생이니까 그때는 벗어난 세대고. 제가 85학번인데 저희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뭐그 국가주의는 싫어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주사파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정되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는 저는 뭐. 어제 보니까 조국 씨쭉 양력을 보니까 그 조국 씨가 93년도에 그런 뭐 무슨 뭐 사회주의 동맹인가 거기에 관련돼서 옥고를 치렀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87년도에 마치고 이제 연구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되게 직장 생활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93년도에면은 이제 그 제가 연구소에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자유주의 정신을 좀더 확산시켜야겠다. 그래서 프리드리크 폰 하이엑이라든지 미제스 같은 그런 저서들을 번역 사업을 지금 시작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죠. 이렇게 93년도에 사회주의를 꿈꾼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간 생각이거든요. 시대 변화를 그렇게 못 읽어도. 그때가 소련 붕괴됐을 무렵 아니 91년도가 91년 붕괴된 붕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 붕괴된 이게. 그 시스템을 꿈꾼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걸 또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버클리를 가서 법학 박사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울산대학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의 연류가 됐으니까 뭐 특정인을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는 연구소에서 한참 이제 젊은 박사로서 이제 열심히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나라가 좀잘 살고 그다음에 또 항상 그렇게 우리 세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주의는 아니지만 국가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는 거죠. 항상 국가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경영학을 하지 않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거시적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90년대 초반에 주사파라는 이런 부분들에 빠졌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보면은 딱하다는 그런 표현을 보다도 우리가 영어권 문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철이 지난 그런 바닷가를 몇년 터울을 두고 대한민국이 계속 겪는 한쪽이 완전히 망했는데 망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분들이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드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야, 젊었을 때 저분들이 받았던 사상적 세례가 결국 한국의 현대사에 이렇게 그게 이제 교육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육이 참뭐참 이렇게 문제가 참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김태규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까? 뭐 사실은 저도 뭐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뭐 정세를 부는 눈이나 시각이 이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결국에는 수사부터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이미 수사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는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도 하고 필요하다면 구속해서라도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거쳐서 일단 선후부터 흑백부터 가리고 나서 가리고. 예, 그거부터 가려야죠. 우선 그거부터 가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는 아마 상상이 안될 할수 수준일 없습니다. 건데, 상상이 안될 수준일 건데, 그때 또 부딪히면서 분명히 바꿔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한 수술 수준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스로 좀 이렇게 문장 속에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그 많이 말씀 얘기를 아시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는 다소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마 사태를 바라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권순일 전그 대법관의 이제 재판글의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또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신구권력사의 갈등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신들 손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제가 여러 이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좀 진단, 또 바람, 당부 이런 걸 한번 끝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그리고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 이거는 제가 오히려 공 박사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나서서 뭐지? 제가 뭐큰 밝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학습이 되고 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로지 법률가일 뿐인 거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법의 순리에 맞게 법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는 것뿐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신구 정권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도 법의 원리대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선거 부분 아까도 뭐 박사님께서 그 부분 우려하셨는데 지금 그 이전 지금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선거들에 대한 그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의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선거,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선거, 국민들이 불안해하기에 만들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죄입니다, 문제가 선거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선거가 될수 있도록 좀 애를 써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그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내가 원하는, 진영, 아니면 정치적 세력의 승리여서 제가 좋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예. 어떤 세력이어도 적어도 법률가라면은 어떤 세력이어도 들어와도 그것은 용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해소됐다고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현 정권이 앞서도 드렸지만은 주사파도 얘기하고 뭐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그 김한성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법치를 깨고 본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깼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큰이 양대 본령을 너무나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5년 동안 애를 써왔다. 그래서 거기에 제동이 걸렸다.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제동이 걸렸다. 뭐 다른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본령을 허물라 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고 저는 그리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허물어졌던 본령을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천운이고, 굉장히 희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몇 퍼센트로 이겼는지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저들이 무너뜨려 놨던 대한민국을 다시 올리는 것. 그리고, 허물어졌던 자유민주주의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뭐, 가장 큰 바람이고, 뭐, 제가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현재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세 분석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좀 사안이 생기면 이렇게 뭐저 구글 미트로 계속 만나서 이렇게 좀 시청자들에게 법조인들의 그런 시각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가시면 제가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모신 분은 김태규 변호사님. 지난해까지 이제 부산지방법원 이제 부장판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현직으로 계실 때 이제 뭐 너무나 못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제 아주 글을 쓰는 그런 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법조인이죠. 지금은 또 문화일보 같은 데서도 쓰시는 그런 글들이 저도 많이 참고하고 또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제 김태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정말 우리 헌정 역사상 현직 대법관이 그런 재판글의 의혹에 연루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별도로 국가를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만일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이제 선거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또 제가 물을 그런 시간이 없었고, 다만 이제 오늘 한 김태규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은 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냥 근간이자 기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제공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불안해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이고 국가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해소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고 또 그와 관련된 그런 정당들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뭐 정의의 아주 큰 축인 사법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김태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 가지 큰 축이 선거정의입니다. 예, 그 이제 사법정의나 선거정의라는 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라는 부분들이 새 정부에서는 다시 많은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되고 또 법이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운영되거나 규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런 기량과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좀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글만 보다가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이자 현재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